국채카드 뜨냐 안 뜨냐가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오! 떴다! 엘리트 딱대. 6딜 12방어 쓰냐? 네. 와, 축전. 아니. 아니 왜 잘 나옴? 왜 잘 나옴? 슬더스 주제 왜 잘 나옴? 아니 아까도 이렇게 잘 나왔으면은 아니 걸을 게 없네. 아니 왜 아 잘 나와도 골 받네. 아씨. 와 대칭. 리듬 미션 반포자의 미션 성공. 내일부터 이사 방송하겠습니다. 재련의 축복. 와 이사 간다. 밀집 꼴랑일. 축성기 다 먹어야지. 눈보라? 눈보라 쓴? 뭐 눈보라 들어간다고 대기 갑자기 쓰레기가 되진 않겠지. 히히 눈이나 먹어라. 눈보라 발사. 이펙트는 냉기야 히히. 언콜드 이펙트. 불핀데 육강령 여타 다 막음. 보라 약한 거 봐. 일집이 너무 높아 근데. 봉봉. 편안. 와 서울지. 근데 아 필요 없고 그냥 부채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닌가? 100대 0이야. 오토. 의미 없어진 도토. 엘리트 네 마리 잡으러 가야지.
지금부터 호명하는 엘리트는 앞으로 나오도록. 조각 모음. 조각 모음이 웃겨? 조각 모음이 우스워? 그냥 세워 먹는 게 낫지 않나? 체력 쓰레기들. 거의 다 했네요. 진짜 디펙트 중에 강하네. 뭐? 디스크 10개 때문에 강한 거 아니냐고? 참나. 뭐? 그럼 아클사이라처가 디스크 10개 먹었으면 이만큼 강했겠어? 디펙트가 강한 게 맞은 반박시 심장. 틀린 말은 아니네. 허허. 눈뜨이 컷. 땅샘. 이게 디펙트의 꿈? 명중 밸류가 높긴 하겠다. 아. 평형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평형 뿔 나왔어. 안 돼. 대형 쳐. 카드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터보 정도는 넣어야 되나? 백분열. 이것도 백분열. 백분열이란다? 덱빌딩 똑바로 안하면은 터질 것 같긴 한데. 덱분열. 덱분열 좀 주세요. 제발. 감사합니다. 유물 이렇게 많이 보면은 헬리퍼스도 먹을만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일런트의 복수다. 오도쿠라에 좋아요. 잉크병 금강저 정보 과로시는 시작유물 교환 트롤랍의 서지 편향 탐색 시드를 죽은 적이 있다더. 야시드라 유튜브쟁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과로시가 죽어서. 홍시드라 죽은 거 아닐까요? 아님 말고 반박시 님 말이 맞음.
1층 가지 2층 타락 시드였으면 졌겠냐고. 시드가 잘못했네. 황금 케이블. 근데 슬겔에서도 해본 사람들 다 다시더라고. 저도 시드로 심장 좁혔는데 과로시가 시동 설당한 거 아닐까요? 시드. 시드가 움직였다니까요. 아, 내 파지지. 그래도 시드는 논다. 이 디펙트에게 필요한 카드라는 게 있을까? 포도 겁나 빨리 큰다. 얼핵. 매턴 12방어를 주는 사기 우물이 있다? 중첩도됨. 네? 아무튼 땡큐. 감사합니다. 망캠. 망캠. 첨탑의 망령. 망령캠. 앗. 합하기 염에너지였어. 재활용. 상태 이상 없애려면 재활용 고려해볼 만은 하지. 그러나 상태 이상을 무급 상자로 없앤다면 그땐 필요가 없다. 대본을 좀 빨리 읽었네. 지울 거 왜 이렇게 없지? 아예 안 지워도 되겠는데. 야. 담배라도? 아니다, 담배도 필요 없지. 탑부어. 탑. 삽삽삽삽삽삽삽. 이제 어렉이 있으니까 그냥 웬만한 애들은 다 자동 사냥 되겠다. 자동 사냥 안 되는 애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얘네들도 딱 봐도
아니다. 구체 슬롯이 없네. 답은 룬 축전기. 제외 1대밈? 아 영세가 썼구나. 바본가? 아니 근데 4분 싹 쓰레기. 4분 싹 쓰레기. 근데 센데 가면은 지능 떨어짐. 원래 로그라이크 게임에서 템 잘 뜨면은 방심하다가 죽음. 로그라이크 국룰이야. 아씨 이 조합이면 무조건 깨지 하다가 죽음. 아 얘는 근데 70딜이 한계라서 얘한테 죽을 순 없다. 70방어 싸우면은 죽을 수가 없어. 아까 그냥 허버 넣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포도 농사. 수확. 수확하는 놈들. 아, 댕 너무 대충 짠 것 같은데. 백빌딩 좀 할걸. 인자강 디펙트. 오늘도 아, 내 돈. 할 게 없네. 룬 축전기 주세요. 룬 축전기 빠졌던 과거 기억이 가슴 아프다. 아, 이 킬각이었네? 바방 배달원 명중도 세긴 할 듯. 허브 넣을 거면 아까 합하기는 안 넣는 게 나았을 텐데. 그래도 일단 들고 있자. 서턴에 잡히면 5에너지야. 하지만 안 잡힘. 레디만 해도 되겠네요.
와, 보도가 이렇게 빨리 커? 당당 보도. 당일 재배. 당일 수확. 아. 음식 얘기했더니 배고파졌다. 배가 고파졌다. 아 맞다, 보도 하나 더 심어야 되는데. 근데 씨가 없네. 씨 없는 보도. 아, 눈보라 괜히 넣었어. 아, 졸라 약해. 아, 지식이 넣었어. 눈보라 강화하자. 저희 10벨 이하에서는 이펙트의 눈보라는 그저 꽃바람에 불과합니다. 어째적 거냐니. 빵빵. 포도 진짜 빨리 큰다. 와, 3058. 파지직 강화하는 게 더 쓸 것 같긴 한데. 이럴 때 눈보라 써야지. 아니면 언제 쓰겠어? 와, 미라손 세방 시드. 유물 한 스물 몇 개만 먹으면 세방 미라손 나오는 시드임. 몇 개나 먹어야 되지? 거의 한 30개만 먹으면 된다. 나 디펙트 하면 유물 30개는 먹지. 폭풍 필요 없는데. 안에. 안에 선언. 무지개까지 강화해주고. 쓸데없이 퍼펙트 해야 돼. 오버클럭 커버만 해도 이제 무한대기긴 한.
진짜 하드만 열심히 썼는데. 되는 게 없네. 냉기 넣어줘. 더 많은 냉기. 조금 차가운 디펙트. 과연 점프는? 띠. 3983점. 와, 딱 돈 1000원이다. 미쳤다. 편한. 이래도 4000점이 안 돼. 엘리트 전부 퍼펙트 왔는데. 4000점이란 대체 뭘까?